이사님 오셨습니까? 이사님? 기다리고 계십니다. 회장실? 영희 씨 여기가 어디예요? 어디 갔지? 혹시 라영이 씨 찾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? 어디 간 거지? 박 코치님, 혹시 라영 씨 찾아요? 아, 네. 라영 씨, 아까 라영 씨 남친이 데려갔어요. 박 코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던데. 혹시 셋이 무슨 사이? 그게 언제입니까? 차 들어요. 네. 우리 한번 봤죠? 아, 네.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. 아버님인지 모르고. 손은 괜찮으세요? 괜찮기야 할까? 물어뜯겼는데? 정말 죄송했습니다. 제가 치료비라도... 치료비 대신 내 부탁 하나 합시다. 네? 영희 말을 듣자니 철수랑 교제 중이라고. 네. 저희 사귀고 있습니다. 부모 말도 안 듣는 고집불통이 아가씨 말은 잘 듣는다면서요. 잘 들어주긴 하는데요.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이 고작 축구를 하겠답시고 집을 나갔어요. 경영을 배워서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놈이. 다음 달 이사회가 열리면 정식으로 이사 발령을 내서 회사 일을 맡길 생각인데 그 전에 박철수 설득해서 집에 좀 들여보내줬으면 하는데.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고 아들놈만 집으로 들여보내주면 어느 정도 이 사례를 할 생각이니까. 사례. 사례. 응? 야! 철수 씨! 병원사님 가요. 나 아직 얘기 다 안 끝났다. 아버지! 오늘은 이만하시죠.